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오늘도 계속해서 호수공원 만들고 있는데요. 호수공원 어떤 게 추가 작업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라색 차, 연두색 차, 검은색 차 타고 가볼게요. 자, 시동 걸고. 지금 오늘 추가 작업한 게 있는데요. 뭐냐면은 여기로 가다가 공원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안 넘어가죠? 타이어 높이를 좀 높이고요. 자, 여기를 넘어서 가면은 이제 호수공원인데 어제 없던 게 하나 생겼죠? 보이시나요? 네, 여러분 분수대가 생겼습니다. 저기 분수대가 생겼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 더 있어요. 여기도 분수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오우, 물 잘 떨어지네요. 아주 시원하게. 자, 여기가 분수가 나오는 곳인데요. 여러분, 여기에 들어오면은 일단 나가기가 힘들어요.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. 이렇게 박아도 못 올라가요. 그런데 딱 한 가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떤 방법이냐? 보여드릴게요. 저 분수대로 돌진하면은 올라오는 물의 힘으로 자동차가 날아갑니다. 잠깐만. 가보자! 올라갔어! 아! 보셨나요? 분수대 저 물의 압력이 수압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자동차까지 날려버리는데, 여러분, 현실에서는 이렇게까지 세진 않지만, 또 3D 운전교실에 또 이렇게 가끔가다 재미있는 요소들 있잖아요. 숨겨진 요소들. 그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. 경찰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슈퍼파워 바로 저 분수대에도 있습니다. 야, 분수대! 휴! 오, 여기까지 왔어! 어우, 아파트까지 왔어요! 어우! 야, 이거 너무 오바다! 네, 아무튼 이건 아직 업데이트 안 됐고요. 좀 더 작업을 해야 됩니다. 호수공원에 아주 강력한 분수대 추가된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. 호수공원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 미리 알려드립니다. 후후! 어우, 너무 강력하다. 네, 여러분, 오늘은 요거 작업했고요. 자, 잘 준비해가지고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울 때는 분수대 한번 날아가는 것도 재밌네요. 자, 아이스링크. 네, 여러분, 3D 운전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